우리 남자친구랑 궁합 보러 오신 거죠? 응. 네. 두 분밖에 안 넣어주셔가지고. 아. 근데 남자친구분이 본인이 좀 감당하기 좀 힘든 타입이다. 그래요? 엄청 잘 놀지 않아요, 이분? 잘생겼어요. 이분을 느껴보면,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본인이 뭔가 막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 좀 휘둘르고 다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랑 성격이 반대야. 맞아요. 본인은 막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조금 힘들고, 막 누가 끌어줘야지, 리드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지 잘려가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친구는 역으로 끌려다니는 스타일 전혀 아니야. 본인이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잘 맞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 그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MBTI가 I고 남자친구가 E인데 극 아이야. 리더십이 너무 좋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를 항상 리드해주고 제 생활에 이제 너무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사실 없으면 좀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여준 틀에서 좀 생활하나? 왜 남자친구가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본인한테? 일하러 갈때 빼고는 제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긴 한데, 솔직히 밤에 일을 하거든요. 누가? 남자친구가. 밤일에? 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또그 언변에는 못 헤어나오지. 아니, 클럽 MD라 그런지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데, 그때 간 것도 사실 친구들이 저 끌고 가서 간 거거든요? 근데 오빠가 저만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완전 빠졌구만. 완전 빠졌네. 근데 본인이 내가 자꾸 그래, 감당할 사람이 못 된대. 본인한테 너무 좀 힘든 좀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들도 많고 여자들을 상대를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거야? 제가 좀 부족할 판가요? 제가 좀 성적 매력이 떨어지나?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남자친구를 따지고 보면은 되게 이제 여자들한테 우리가 도화살이 있다고 하잖아. 이분이 도화살이 있어. 근데 또 본인이 찾아 나서 그거를. 여자들을 찾아 나서 다 아마 잘해줄걸? 진짜요? 근데 본인은 직업상 그냥, 성격상 이렇다고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땐좀 그래. 아니, 사실,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랑 좀 실수를 한걸 알게 됐거든요. 남친구랑 네. 바람 폈어? 그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꼬신 게 아닐까요? 친구가 꼬셨다고 생각해? 아니, 저희 오빠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봐봐, 남자친구가 하는 직업이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 역할이잖아. 근데 또 상대가 여자잖아. 그럼 나는 만약에 그 직업의 발이 끼가 본인 친구들한테도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거기에 혹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혹한 것처럼 근데 이런 일이고, 분명히 저한테 좋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벌은 난못 준다. 그게 실수 같지는 않아. 근데 본인한테 그거를 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래?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제 친구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알았을걸? 같이 갔었을 적이 있었잖아. 같이 갔잖아. 놀러 그랬는데, 갔잖아. 근데 어떻게 몰라? 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좀 이런 게 있다? 남 말을 되게 잘 믿어.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면 거기에 빠지는 성격도 맞는데 본인 단점이 뭐냐면 왜 우리 요즘에 가스라이팅 있지?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아. 혹시 남자친구가 너는 이제 나 없으면 안될 거야 라든가
너 어디 가서 나 없이 있어봐. 이렇게 살수 있나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어요? 자기 같은 남자 없다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치? 내가 봤을 땐 본인이 가스라이팅처럼 보여. 그 남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본인이 마음이 먹어졌고, 솔직히 진짜 물과 기름 같아. 본인이 물이고, 여기 남자친구가 기름이야. 그래서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본인이 감당도 못 하는데, 그거를 좀 남자친구가 이용을 해서 본인한테 좀 이렇게 얽매이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난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계속 당하고 살것 같아. 작정하고 바람 핀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사실 보여. 친구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인 것 야, 같고. 여러 명 친구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다 했으면 그게 모르고 너 친구인지 몰랐어. 미안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너는? 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너이 남자친구한테 이 계기로 뭐니 못 벗어나잖아. 너걔 손아귀에 놀아날 거야. 걔 이제 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계속 여자 만들고 다닐 거야, 일부러. 그래놓고 너한테 미안해, 실수였어. 그 여자가 꼬셨어. 난 너밖에 없어.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걸로 계속 울고 늘어질 거야. 네 줏대를 좀 만들어.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성격 착하고 순하고 막 사람들한테 좋게 웃어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주장이 없고 네 줏대가 없어. 그러면 남자가 이 남자친구 같은 성격인 사람이 네 옆에 있잖아. 그 누구라도 너 가스라이팅하기 딱 좋아.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야. 저는 남자친구 믿고, 그리고 사실 친구들 때문에도 헤어지기가 좀, 왜? 제가 헤어지면 친구들이 바람핀 걸 뭔가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너는 그 남자친구를 네 옆에 두고 싶니? 네 친구들을 다 건드려놨는데?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미 자존심 상해야 돼, 너는. 그래서 딴년 같았으면 난리 부르스 치고 난리가 났었어야 돼. 친구들하고 내 인연을 끊어야 돼. 그건 네 자유야. 근데 네 친구들도 그렇게 성질이 좋진 않다. 친구 남자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 근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지. 남자친구 탓만 할 수도 없고 친구도 탓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가 부정하고 싶겠지. 친구들이 꼬셨어요. 왜? 이 남자 친구 없으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 이미. 근데 너 이번에 못 헤어지잖아. 너 진짜 바보 등신으로 살아야 돼. 걔한테. 네가 성적 매력이 없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안된거 쓰레기야. 너처럼 순하고 착하고 순딩이 하나 옆에 붙여놓고 자기 바라기 해놓고 자기 할짓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럼 제가 뭘 노력하면 궁합이 좋아지나요? 아니 노력하지 마 그냥. 넌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네 인생 최악의 길로 가는 길이야. 노력 안 했으면 한다. 내 동생이었으면 난 진짜 거의 가고 걔 머리 뜯고 다쥐 뜯어놨어. 그리고 네 친구들도 누군가는 양심 고백을 했겠지.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친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야. 남이어서 막 그러거나 말거나. 뭔 말인지 알아? 똑같이 대해줘. 너 이미 하급 저급 취급받은 거야. 네 남자친구한테.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네 친구들을 갖다 건드려놓고 실수였어 몰랐어 이게 말이 돼? 한 명도 아니고 그 친구들을? 그리고 너도 네 남자친구 단속 잘해. 너무 다 믿어주지 마. 앞으로 남자친구가 바뀌면 너무 다 믿어주지 마. 너가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물러보는 거야. 알았어? 네 지금 가서 남친과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는 네 결정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헤어지는 게 완전 답이야. 이거보다 더한 정확한 답은 없다. 안 헤어지면 너 등신이야. 알았지? 이게 말이나 되니? 친구를 건드리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뭐몇 명이야 도대체? 진짜 말도 안 된다.
세네 명? 진짜 다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몰라? 모르는 게 말이 돼? 저렇게 얘기하다가 말이 안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친구들도 안 속이고 차라리 말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쁜 년은 맞는데 더 당하지 말라고. 너가 너무 움푹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날 수 있어.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했지? 그거 가스라이팅은 벗어나면 끝이야. 전혀 안 불안해도 돼. 잘못되는 거 한 개도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